사람들 왜 이래? 피곤해 죽겠네. 어? 간 때문이야, 간 때문이야. 아우, 그만 좀 해. 알았어. 저요. 자, 출석 부를게. 네. 자, 기룡준. 네. 자, 안시우. 네. 자, 이수환. 수환이 어딨어? 아, 저 선생님. 어. 수환이요. 그 아빠 회사 그만두시고 엄마 몰래 아침에 신문 배달해야 된다고 학교 못 나온대요. 수환이 아버지 일 그만두시고 몰래 신문 배달한다고 학교 못 나온다고? 네. 결석. 예? 선생님. 아, 죄송합니다. 어? 이수환. 너 아무리 그래도 지각을 하면 안 되지. 어? 예. 너 그 신문 배달하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번다고 그러고 있어? 한 달에 40만 원이요. 40만 원? 40만 원 벌면 이 녀석아 네가 당장 한턱쏴! 한턱쏴! 이수환, 너 마지막 경고하는데 그 신문 배달 당장 그만둬. 안 돼요. 3개월 동안 계약이 되어 있어서. 뭐? 3개월? 3개월 이 녀석아 4, 30, 120만 원 크게 싸! 크게 싸! 이수환, 예. 너 이럴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야, 알았지? 네. 자리에 앉아. 네. 자, 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 뒤에서 걷어와봐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? 아이고, 열심히 했네. 근데 안시우, 너 왜 숙제 안 했어? 죄송합니다. 너 저리 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. 예. 얼른. 자, 오늘 참관 수업 있는 날인지 알지? 네. 얘들아. 너. 어머, 얘가 왜 이러고 있어? 어머, 얘가 어떤 앤데? 강남의 자랑. 지금 하지 마. 강남의 보물. 하지 마. 미래 대통령. 슈마요. 어머, 시우야, 팔 내려, 팔 내려. 하지 마. 하지 마. 하는 시우. 선생님. 예. 우리 시우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죠? 아, 시우가요, 숙제를 안 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얘네 지금 학원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학교 숙제를 하란 말이에요? 우리 시우는 굉장히 비지한 애라고요. 엄마. 아, 그냥 벌 빨리 받고 끝나는 게 나아. 아, 괜히 엄마 때문에 벌 받는 시간만 두 배가 되잖아. 엄마 때문에 힘든 게 두 배가 된다고. 리얼리? 어? 두 배가 돼. 두 배가 돼. 어머니.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. 엄마 나와. 아, 선생님. 아, 죄송합니다. 시우 일단 자리에 앉아 있어. 네. 진짜. 이 반은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? 아니, 마 선생님은 왜 이렇게 덥게 입었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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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선생님 잘 오셨어요. 아니, 요즘 같은 세상에 체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무릎 꿇고 손 들기, 엎드려 뻗쳐, 운동장 10회 돌기 같이 이런 행위는? 배가 금방 꺼집니다. 너 참 청명하구나. 네가 전교 회장이니? 아니, 아니요. 결론은 체벌은 옳지 않다는 거죠? 어차피 뒤처지는 아이들이 결국 사회에 나가면 체벌보다 더한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갈 텐데 왜 굳이 체벌이 필요한 거죠? 어머나. 마 선생님,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? 아, 정 선생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? 네. 저랑 결혼이라도 하시겠다? 뭐 장난 안 맞지? 프로포즈 하세요. 야, 임마. 여보? 뭐 임마? 기질 내지 마. 아, 짜증나. 어머, 진짜. 어머, 선생님. 어머, 선생님 그러지 와. 마시고요. 어, 나랑 너무 잘 통하는데 이참에 우리 시우 담임 좀 해주세요. 제가 뭐 이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이면 담임 바꾸는 거 식은 죽 먹기거든요. 그럼 제가 시우 반에 담임을 하도록. 네. 이거 어째, 오늘 햄버거 세트 나와요? 미니버거스 나와요? 어머, 나랑 토크하다 어딜 가는 거야 진짜. 어,
아무튼 정 선생님, 네. 우리 슈 무릎 MRI 찍어보고 이상 있으면 난 교육청에 고발할 거예요. 슈 엄마, 아니 애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벌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. 지금 선생님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? 어머나 교양 있는데 오늘 안 되겠네. 진짜 엄마. 오늘 나랑 한번.